정원우가 알려주는 고스트 TMI. 요즘 가장 핫한 귀신은 바로 설녀. 설녀는 추운 겨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죽었대. 같이 간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는 하는 거야. 믿고 기다리던 설녀는 그렇게 혼자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죽었어. 그래서 설녀의 공격 대상은 커플, 거짓말쟁이들이래. 거짓말하지 마. 여기서 현우의 고스트 TMI. 설녀가 발견되는 핫스팟은 그건 바로 시원한 냉장고 앞이래. 아이스크림 가게, 마트의 냉동 코너, 우리 집 냉장고 근처에만 가면 난 이미 포획했지. 그녀의 필살기가 뭔지 알아? 설녀는 고드름을 만들어서 공격할 수 있어. 설녀의 1급 정보는 여기까지. 현우의 고스트 TMI, 다음 편도 기대해줘. 제발.